보고 있냐? 여보세요. There is a difference. 차이가 있어요. 자, getting 얻는 거. What do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과 얻는 거. What do you think you want? 당신이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걸 얻는 거.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Technology. 기술은 give us. 우리에게 줬어요. More and more는 점점 많은. What do you think you want?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가 원한 걸 줬대. 기술이. These days. 요즘. 자, looking at social, sociable robots은 사교적인 로봇이나 digitized friend는 이것도 역시 로봇이 되겠지. 디지털화된 친구들 이걸 바라볼 때 원, 사람들은 might assume 상상할 수도 있어. What do you want?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is to always 항상 in touch 접촉하고 never은 결코 홀로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주의 항상 둔다 이런 말이야. No matter who or what, we are in touch with. Be in touch는 접촉하다고, 목적과 who. 그러니까 누구와 접촉하든지, 아니면 무엇과 접촉하든지 간에, 홀로 있고 싶지 않고, 항상 누구하고 접촉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가정할 수 있대. 그래서 자꾸 로봇도 친구를 만들고 이런다는 거지. 자, one might. 사람들은 뭔데? assume. 상상할 수 있어요. What do you want? 우리가 원하는 것은, plentiful은 뭔데? 아주 많은, weak ties는 약한 유대관계야. 이 말은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고 그 옆에 깊숙한 관계가 아니고 옆에 있는 걸로 족한다는 거죠. 즉 informal한 네트워크이다 이 말이야. That, 자 underpin은 자, 이 지지해주고 있는 거 떠받치고 있는 거. online acquaintanceship은 온라인상의 서로 아는 사이. 자 acquaintanceship은 서로 아는 사이.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자 비공식적 어떤 인터넷망 즉 약한 유대다. 이렇게 사람들은 가정할 수도 있어요. 에? 가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보세요. But. 봅시다. 이제 But. 그러나 If we pay attention to 우리가 주목해보면 Real consequences는 진짜 결과 What do we think we want? 우리가 원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결과를 숙고해본다라면 We may discover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Are we really want?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We may want 우리는 원할 수 있어요. Some stillness는 이 적막감이야. 그 다음 고독을 원한다는 거지. 자, 그럼 역시 틀리지 않았지. 봤다면은 뭔데 항상 벗다면 항상 이렇게 주제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벗다면 뭐가 나온다고? 주제문이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 글에 주제문이나 마찬가지야. 이 글에. 자, 그래서 보자. 자, 애저 자, 그래서 뭔데? 우리는 원해요. 어떤 적막감과 고독을. 애저 아메리칸 라이터. 미국의 한 작가가 자, 원 스프릿 한때 표현했듯이 We may want 우리는 원할 수도 있어요. To live 살기를. Less thickly는 덜 두껍게. 덜 두껍게. 자, 그러면서도 wait for more. 자, 기다려 보다. 자, 빈번한. 자, 그래서 뭔데 미국의 작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원할 수도 있대. 뭘 원하냐? Less thickly하게 산대. 아주 두껍지 않아. 어? 그러면서 기다려. 자, 보다 뭔데 infrequent는 자, 아주 드문 이런 말이야. 드문. 자, 그래서 드물면서 의미 있는. 자, 의미 있는. 그러면 금방, 자, 그 앞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연관시키면 금방 원할 수 있지. 이 주제문이 뭐야? 우리는 원한다, 이제. 자, 뭐야? 우리는, 뭐야? 자, 그래서 미국의 작가가 한때 말했듯이 우리는 덜 두껍게. 자, 그제? 자, 그래서 뭔데? 오, 이, 오. 자, 덜 두껍게, 그리고, 뭐야,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뭔데, 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대. 보다, 뭐야, 보다 주물면서 그러나 의미 있는 A. 그래서 뒤를 읽어봐야 할 것 같아. 뒤에 한번 보자. As we print, 자, as we print, as we print은 우리가 쳐넣, 많은 시간에 타이핑을 쳐넣는다는 거지. With all fingers는 모든 손가락,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그리할 때, we may discover, 우리는 뭔데? 발견할 수 있대. 우리는 뭘 발견하니?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어요. 뭘 그리워하니? Human voice는 인간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목소리. 그러면 여기가 뭔데? 인간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다가 들어가야 돼. 이게 됐지? 바로 밑에가 답이 들어가 있다 했지? 그럼 밑에 봐봐. 42에 인간의 목소리를 그리워한다가 몇 번이요? 어? Face to face encounter 밖에 안 되잖아. 어? 얼굴을 맞댄 뭐야? 자, 초. 그러면
중간에 가로는 항상 뒤쪽에 힌트가 많다. 알죠? 그건 여러분이 꼭 명심해라. 그 다음 왔어요. We may decide.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데디아를. 데디아 보자. 자, it is fine. 그것은 좋다. To play chess with a lover. 로봇과 체스 놀이 하는 거. 막 그러나, 로봇은 are unfit. 적합하지가 않아요. For any conversation, 어떤 대화. 자, about family와 friend는 뭔데?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어떤 대화에 적합하지가 않다. 라고 우리는 결정할 수도 있어요. A robot. Robots might have a need. 자, robots은 뭔데? 어떤 욕구를 가질 수 있대. 어떤 욕구, 에? 바깥으나. To understand desire. 어떤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사람들은, 뭐야, need, language, 언어하고 살갗을 필요로 한대. 언어하고 살갗. 이 뜻이 뭔데? 로봇은 이걸 안 가지고 있어. 자, we may decide.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대대하라고. For this conversation. 이런 대화는 뭔데? 살갗이 있는 대화. 피가 흐르는 대화를 위해서는 we must have. 우리는 가져야 돼요. A person, 사람을. Who knows, 알고 있고. First hand. 뭐, 우선 알고 있어야 돼. What it means.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 이식 가주어니까 투야가 진주어제. 투야 진주어에서 가면 어떻게 되니? 자, 첫 번째. 태어난다라는 거. To have a parent. 부모와 family. 가족을 가진다는 거. To wish for love. 사랑을 원하고. 자, perhaps children은 아이를 원한다는 거. And 그리고 to anticipate death는 죽음을 기대하면서 산다라는 거.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이해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한대. 이것은 진정한 인간이 이제 얼굴을 맞댄 대하다, 그제? 자, and of course. 그리고 물론, we must not 한대.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돼요. Virtually 꼭 안기해도 가상식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요건 외워놔야 돼요. 가상세계. 구체적으로 인터넷의 어떤 여러가지 사교활동. 가상세계가 우리를 데리고 가도록 하면 안 돼. 멀리. 테이크 어스 어웨이. 뭘로부터? 실제 세상으로부터. 멀리 우리를 데려가도록 해서는 안 돼. 가상세계에 미치면 안 돼. 게임에 미치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떤 실세계로부터 우리를 멀리 몰고 가니? 자, 어떤 실세계니? Doesn't go away. 멀어지지 않는 실세계. 사라지지 않아. With a power outage는 정전과 더불어. 그러면 정전과 더불어 사라지지 않는 실세계. 이거 뭔 말이야? 가상세계는 정전되면 다 끝나. 이거 대체? 그 실세계.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멀리 데려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은 뭔데? 인터넷과 접촉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거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실세계를 더 존중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 대체?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답이 사가 될 수밖에 없지. 연결은 되지만 빠져서는 안 돼. 이런 뜻이야. 뒷대치가. 근데 virtually 실제라는 뜻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 단어는 잃어버려. 근데 그 단어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실제 뜻도 있는데 전부 가상의 인터넷 단어로 이미 굳어져 버렸어. 이거 이 최초로 누군가가 인터넷상의 어떤 현실을 이야기할 때 버추얼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이 돼야 안 돼? 그 순간부터 이제 버추얼만 나오면 무조건 가상세계로 굳어진다는 거 같아요. 네. 물론 실제 사실에 이런 뜻이 있어. 그 뜻이 너무 반대잖아요. 왜 영어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버추얼이 나오면 야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버추얼리티가 여기서 나온 거니까 실제 본질 이런 뜻이잖아. 이 버추얼리티도 현실에서 실제에서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 버추얼만 가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 꼭 암기를 해야 돼. 알겠지? 디테치는 뭔데? 초연한 분리대. 이해됐죠? 자. 43, 45.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해봐라. 얼마나 많은 공간을 당신은 필요로 해요. To be happy,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 part of the American story. 미국의 이야기는 is that bigger is better. 공간이 크면 클수록 좋아. And 그리고 with cheap credit and tax break. 자, 값싼 신용과 그리고 뭔데? tax, 세금을 까줘. 그러니까 값싼 신용은 우리말로 뭔데 저리로 돈을 빌려줘. 뭐 세금도 까줘. 뭐에 대해서? 집 사는 사람에 대해서. 에이? 자, 그것과 더불어 이제 타운팀. 그건 참 유혹적이네. 스트레치 원즈 파이낸스는 자기의 재정을 늘려. 우리말로 이야기해봐. 돈 빌려 이런 이야기야. 에이? To build or buy는 자 사고 짓고 사기 위해서 보다 커다란 집을. 그냥 돈 빌린다를 영어로 뭐라 했니? Stretch, one, finance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았지?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알았지? 그 다음 봐보세요. My grandpa Otto는 내 할머니 Otto는 뭔데? Choose 선택해서.
서로 다른, 자, 할아버지네. 할아버지는 좀 다른, 색다른 길을 선택했대. He. 할아버지는 didn't want to, 원하지 않아요. To find himself. 발견하기를. 자기 자신이 목적이고, ing가 목적 뭐야? 자기 자신이 working, 일하는 거. long and longer는 보다 긴 시간. just to pay for는 단지 지불하기 위해서. more space. 보다 많은 공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집이 넓다 이 말이야. the stuff to feed is 그 집을 채우는 물질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가구를 지불하기 위해서. 에이? 자, 여러 시간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돈을 안 빌려. he grew up. 할아버지는 성장해서 in a farming community는 농촌에서. 에이? 자, 그리고 and within a very large family, 아주 대가족이 있어. So, 그래서 living simply, 단순하게 사는 것은 was integral, 아주 중요해요. 에이? to his life philosophy는 할아버지의 인생 철학에. 에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사건 전개가 되니까 반복이 돼야 되는데 할아버지 옛날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보면 애는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맞지도 않고 저 뒤에 보면 내 아버지 벌써 좀 아버지는 나온 적도 없잖아 아직. 그러니까 결국 1950년대로 가야 되겠지 사건 전개니까. 자 보자. 자 in the 1950s 1950년대 when my dad 내 아빠가 was a little boy 조그만 꼬마였을 때 my grandpa 할아버지는 built a 600 square feet cottage는 600 square feet의 오두막을 줬어요. he put 그는 뭔데 놓았어요. 20 by 30 feet structure 집의 크기가 가로 세로가 20피트하고 30피트다 이 말이야. 에? 한 6m 한 10m 이래 되겠네. 6m하고 3으로 나눠봐. 3으로 나누면 20니까 한 6m 그 다음에 30니까 한 10m 6m 10m 가로 세로 이런 집이야. 자 보자. 어디다가 어느 small plot 이 plot이 땅덩어리란 뜻이야. 꼭 알아둬. small plot of land 조그만 땅덩어리. 에? 자 present hill은 언덕 이름이 present hill이야. 자, dad remarked, 아빠는 언급하네. 자, 뭐야, reusing and recycling. 둘 다, 두 개 다 재활하다니, 그제? 재활하다. 이것은 was necessity. 아주 필수였어. In essence, 본질적으로, 이 할아버지는 was recycling 하고 있었는데, before it became cool은, recycle이 멋진 단어가 되기 이전에 벌써 recycle 하고 계셨다, 이 말이야, 할아버지는. 그랜드 바누먼데 got most of the materials 대부분의 자료를 얻었어요. For his little house 조그만 집 from the Oakland 작은 부두로부터 회요 거기서 he was working 그는 일하고 있었어요. It took 4 years 4년 걸렸어요. To build a small cottage 조그만 오두막 짓는 거. 자 그리고 when they moved in 그들이 이사를 했을 때 the roof 지붕은 wasn't even 심지어 위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지붕도 없는 집으로 이사를 갔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지금 지붕이 없는 것과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게 DJ. 하늘에 별이 보였다 해서 연관관계가 있지. My dad recalled. 내 아버지는 뭔데 해구 안에 looking up at the star. 하늘에 별을 쳐다봤던 거. Roof place는 뭔데 지붕 없는 집에. At a 12-year-old kid는 12살 먹은 꼬마로서 before falling asleep 잠자기 전. Dad, 아빠는 didn't mind 꺼리지 않았어요. Living in an unfinished house 끝나지 않는 집에서 산 것을. He described. 아빠는 묘사했어요. 그럼 이때는 할아버지가 아직 아빠네 그제? 요것만 틀리다 그제? 아빠는 described the present hill as open and private. 아주 턱 트였지만 그러니까 대단히 개방적이었지만 private 그래도 아주 사적이었다 이 말이야. 자 I felt like 나는 자 I felt like 그거 느껴졌네. Old homes 모든 자 집들이 그제 모든 집들이 were on 10 acre 그 10 acre 속에 자 다 있는 것 같이 느꼈다는 거지. 에이? 자 over the years 해가 감에 따라서 my dad and grandpa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noticed 알아차렸어요. dramatic change는 극적인 변화 in the community 공동체 each year 매년 more farmland들은 보다 많은 농도가 워져 디바우더 삼켜졌어요. to build 만들기 위해서 수출인 몰은 우리말로 그냥 상점가야 상점가야 우리한테 이마트나 이런 식으로 자 거리에 쭉 줄 서 있는 상점가다. 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레이버우드는 이웃 라지 홈즈는 아주 큰 집을 가진 이웃들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공사 한다 이 말이야. As the real estate prices는 자 부동산 가격이 rose 올라감에 따라서 에? many of their rivals 많은 이웃들은 sold palaces their home 그들의 집과 부지를 soon 곧 my grandfather 할아버지는 had the only small house 단지 조그만 집을 가졌네 in the block 그 지역에서 surrounded 둘러싸인 거 봐요. 자 sea of the houses는 집의 바다에서 둘러싸여 어떤 집인데 four times the size of his dwelling 이때 dwelling은 거주지 그의 저 거주지 사이즈 4배가 되는 큰 집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달라고 그러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좋아했겠지.
My grandfather loved his little home. 그의 조그만 집을 좋아했네. And 그리고 was content with 만족해요. What he had, 그가 가진 거. 이분의 심지어 뭔데 the house was small. 집은 조그맣음에도 불구하고 it didn't feel cramped는 그 집은 뭔데 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 as my dad, 내 아빠가 말한 대로 everyone, 모든 사람은 was happy and content. 만족하고 행복해 했어요. 에? 자, the size of the house, 집의 사이즈는 didn't matter, 중요하지 않았어요. My grandfather, 내 할아버지는 taught me, 나에게 가르쳐줘요. Daddy, 하라고, living a simple life는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은 is about 가난한 것이 아니야. Self deprivation은 자기 박탈에 관한 것이 아니야. 대신에 it's about 가난한 거야. Giving yourself, 여러분 자신에게 time, 시간과 freedom, 자유와 돈을 주는 거야. To pursue your dream. 자, 여러분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인메뉴에이저 여러 면에서 인메뉴에이저 여러 면에서 I've modeled 나는 자 내 인생을 모델화 만들어 after는 본떠서 본떠서야 본떠서 이때 대선 라이브 삼을 받았어 앞에 있는 에? My grandpa는 내 할아버지 삼을 본떠서 내 인생을 모델화 했대 I learned from him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자 simplicity는 단순함은 isn't about austerity 엄격함이 아니야 자기 절제가 아니야. It's a revolution in personal growth. 그것은 개인 성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니? 그렇지. 요즘은 방마다 한 명씩 짜지. 어쩌다 두 명씩 짜면 화가 나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 방마다. 세임 시절에는 방마다 다섯 명씩 짰어. 요즘은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 방마다 한 마디.